카스트 졸업생 입틀 막 비판 목소리는 안 됐나. 윤석열 대통령의 한국과학기술원 카스트 졸업식 축사 도중 연구개발 예산 삭감에 항의하던 졸업생이 끌려나간 사건이 충격이 좀처럼 가시지 않고 있다. 앞서 진보당 강성희 의원이 국정기조 변화를 요구하다 행사장에서 사지가 들려 쫓겨난 지 한 달 만에 똑같은 상황이 벌어졌기 때문이다. 윤 대통령은 자기 귀에 거슬리는 국민의 목소리는 듣지 않겠다는 결심이라도 한 것인가? 대통령실은 이번에도 경호 원칙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단지 행사장 소란을 이유로 졸업식의 주인공인 졸업생을 가차없이 내채만 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지난 16일 카이스트 졸업식에 참석한 윤 대통령은 졸업생들 앞에서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고 과감하게 도전하라. 언제든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제가 여러분의 손을 굳게 잡겠다고 말했다. 과학 강국으로의 퀀텀 점프를 위한 연구 개발 예산을 대폭 확대하겠다는 장밋빛 공약도 내놨다. 지난해 뜬금없이 연구비 카르텔을 운운하며 외환위기 때도 깎지 않았던 연구 개발 예산을 14%나 삭감해 놓고 이런 말을 하는 것은 누가 들어도 앞뒤가 맞지 않는다. 연구비 삭감으로 당장 생계 걱정을 해야 하는 졸업생들로서는 대통령의 발언이 어이가 없었을 것이다. 이런 사정을 고려하면 대통령 축사 도중 연구개발 예산을 복원해달라고 외친 졸업생의 태도가 전혀 이해 못할 바는 아니다. 그런데도 대통령 경호원들이 떼로 달려들어 졸업생의 입을 틀어막고 팔다리를 들어 행사장 밖으로 내쫓아 버렸다. 대통령과 멀리 떨어져 있어 안전을 위협한 것도 아닌데 꼭 그렇게까지 해야 했나? 국민의힘은 이 졸업생이 녹색정의당 대전시당 대변인이란 이유로 고의적인 정치 행위라고 비난한다. 헌법에 정당 가입의 자유가 보장된 나라에서 이 무슨 궤변인지 알 수가 없다. 야당 당적을 갖고 있으면 대통령에게 항의도 못하는가? 자신의 미래를 걱정하는 청년의 외침이 당적과 무슨 관계가 있나? 이 사건 이후 온라인에선 버락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의 10년 전 연설 동영상이 재조명되고 있다 한다. 오바마가 이민정책 개혁 방향을 설명하던 중 연단 바로 뒤에 있던 한국계 청년이 추방 중단을 외치며 연설을 방해하자 경호원들이 나섰다. 하지만 오바마는 오히려 경호원들을 제지하고 청년의 말을 듣고 난뒤 연설을 마무리했다. 우리 대통령에게 이런 여유와 관대함을 기대하긴 어려운가?